안녕하세요. 그때그 날씨 윤유라입니다. 한 주의 중심 수요일입니다. 오늘이 지나고 나면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는 예보가 나와 있죠. 보통 맑은 날씨가 4일 이상 지속이 됐을 때 대기가 건조해지고 산불 위험 지수가 급격히 높아진다고 합니다. 작은 불씨라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. 자, 오늘 그때 그 날씨는요. 1997년의 신문 한번 펼쳐볼게요. 날씨부터 살펴볼까요? 네, 따스운 햇살, 어린 모 쑥쑥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. 97년도 오늘은요, 쨍하고 햇살 좋은 날이 예고가 돼 있었네요. 비가 한번 흠뻑 내려준 다음에 이렇게 햇살이 좋은 날이 며칠만 좀 이어지면 어린 모들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겠죠. 만물이 샘솟는 이런 자연 환경, 사람을 참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기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네, 밀푸른 한강둔치라고 나와 있네요. 제목이 밀푸른 한강둔치고요. 사진을 보니까요, 밀밭이 아주 촥 시원하게 펼쳐져 있고 여기 여학생 두 명 보이시죠?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검정색의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. 비가 왔나요? 사진의 설명을 한번 읽어볼까요? 자, 젊은 여성들이 따가운 햇살 아래 양산을 받쳐들고 여의도 한강둔치 밀밭 사이를 걷고 있다. 양산이었군요. 맞습니다. 한낮에는 햇살이 좀 많이 따갑죠. 특히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에는 피부가 바로 또 자외선에 노출이 되게 됐을 때 위험합니다.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양산이라든가 모자, 선글라스 등등 챙겨주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이어서 다음 기사 한번 살펴볼까요? 네, 비치는 백! 제목이 비치는 백이래요. 사진을 보니까요, 여기 두 명의 여성분들이 아주 신중한 표정으로 물건을 고르고 있거든요. 여기에는 투명한 비치는 백들, 가방들이 진열이 돼 있습니다. 사진 내용도 한번 보면요. 내용물이 환히 비치는 시스루 백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 여름에도 백화점 등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. 맞습니다. 어느 순간부터 정말 이 투명한 비닐백이 유행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. 저도 이거 하나 샀었거든요. 근데 뭔가 안에 좀 여성스럽고 예쁜 소지품들 들고 다니면 좀 과시도 하고 좋잖아요. 저는 어린 시절이어서 이 안에 뭐 필통도 있었고 문제집 이런 것들만 잔뜩 들고 다녔던 기억도 있고요. 또 이거를 겨울에 메고 갔다가 이게 얼어가지고 다 찢어졌던 그런 어처구니없던 추억도 있었습니다. 요즘에는 물놀이 갈 때나 들고 가는 것 같아요. 그쵸? 다음 소식도 한번 볼게요. 네, 제목부터 읽어드리면요. 버스 토큰 황색, 백색 금지, 7월부터는 적색만 사용. 참 버스 토큰이라는 말 오랜만에 들어보시죠?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버스 토큰을 쓰던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버스표를 썼거든요. 자, 신문에서는요, 이 당시에 버스 토큰을 색깔로 구분을 했는데 버스 요금이 오르면서 적색 버스 토큰을 사용해야 한다는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어때요? 참 추억의 단어죠, 버스 토큰. 기억나시나요? 사진으로 제가 준비를 또 해봤거든요. 자, 나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엽전처럼 생긴 것들, 이런 것들이 토큰이에요. 그리고 여기 종이 보이시죠? 버스표. 보니까 170원짜리도 있고 140원짜리, 이건 비싸요. 210원짜리 버스표도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자세하게 좀 보니까요. 이 토큰이 색깔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. 그쵸? 아까 얘기했던 이런 색깔로 금액을 구분을 했던 모양입니다. 자, 이런 버스 토큰이나 버스표를 쓰던 시절 참 추억이 많은데요. 저는 이런 추억들이 떠오릅니다. 버스표를 아끼겠다고 이렇게 긴 10장짜리를 사요. 그래서 자르는데 11장으로 만들어서 잘라내는 거죠. 또 제 친구 중에는 이 얇은 버스표를 정말 종이 있잖아요. 앞뒷면을 이렇게 갈라내는 거예요. 이렇게 접어서 내면 모르시니까.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. 정말 그런 정성이 없었는데 말이죠. 참 버스기사 우리 아저씨들께, 기사님들께 걸리면 아주 혼쭐이 났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. 네, 요즘에는 교통카드
카드 한 장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죠. 버스부터 지하철, 시외버스까지. 또 옛날에는 지방 가는 버스표 구하려면은 항상 그 터미널 가서 줄을 길게 서야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손가락 몇 번 까딱하면 인터넷으로도 예매가 가능하죠. 참 세상 좋아졌다 싶기도 한데요. 옛날처럼 이런저런 뭐 추억이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네,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 윤유라였습니다.